자, 제가 깜빡한 게 있어서, 자, 하나만 더 PHP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저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function.php. 그리고 이 파일은 함수와 관련된, 함수가 영어로는 function, function이 한국어로 함수. 자, 함수와 관련된 예제를 여기다 담아 볼 겁니다. 우선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함수를 정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의한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예. 함수를 쓰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한번 정의했던 로직을 언제든지 호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예. 자, 여기서 먼저 정의부터 합니다. function get nick name. 자, 요게 프린트로 할게요. 프린트. 프린트 닉네임이라고 제가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정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요 function이라고 하는 이것은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 PHP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제부터 함수를 얘가 또 정의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것은 뭐냐면 함수의 이름인데, 요 이름에 보시면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죠? 요거는 뭔가 의미론적으로 구분되는 구간을 대문자로 시작하면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또는 언더바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자, 그 다음에 중괄호가 나오고요. 아니, 괄호가 나오고 중괄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함수의 본문이 여기 들어가요. 실제 내용이 함수, 실제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 에코로 할게요. 에코. 아니요. 프린트로 할래요. egoing. 자,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egoing이라는 텍스트가 찍힐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쵸? 왜 이렇게 했어요? 정의만 했기 때문에. 호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 프린트 닉네임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이때 호출돼요. 실행해볼게요. 되죠? 예, 그럼 왜 함수를 왜 쓰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출력이 되죠? 그래도 여전히 왜 함수를 왜 쓸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아직 그렇게 효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요 코드에 공백을 추가하고 싶어요.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br 태그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될 때마다 br 태그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여기에 있는 함수의 내용 부분이 천 줄짜리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천 줄짜리 코드가 상당히 복잡한 코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수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함수를 안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천 줄짜리 코드가 천번 호출됐다 그러면 천줄 곱하기 천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코드가 양이 길고 복잡하고 자주 수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겠어요? 안 괜찮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 수정할 수 없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수정할 수 없는 코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개발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뭐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그러면 되게 삐딱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코드가 그러니까. 그래서 개발자들의 어떤 코드나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바뀌어야지만 그 개발 조직이 외부의 그 어떤 수요, 외부의 어떤 수용력 같은 것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 자신 있게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함수 같은 거, 사실 함수 없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줄쫙 쓰면 돼요. 천 줄을 1000번 쓰면 됩니다. 예, 그게 기계죠, 기계. 근데 우리 개발자들은 미덕이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한번 했던 일은 하지 않는 게 개발자의 미덕, 나태함입니다. 예, 그 나태함에 따르면 함수를 써야겠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유지보수의 편의성, 코드의 중복의 제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그런 컨셉이 반영되어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런 PHP나 뭐 파이썬이나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나 우리가 공공재처럼 쓰는 이런 프로덕트들은 정말 하이클래스의 제품이에요. 이 하이클래스의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그것들을 자기의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함수인데, 함수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리플레이, 로직을 정의해놓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재활용성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본 건데, 이 재활용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Y문에다가 true만 넣으면 걔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정해져 있는 계산을 하는 거는 걔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걔는 결국에는 똑같은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 함수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뭐겠어요?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함수도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수보다 더큰 개념은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아, 객체는 너무 나갔어요.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자, 프로그램도 입력과 출력이 있고 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있어서 얘 역시도 마치 작은 프로그램처럼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 동작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부품이 돼서 이 부품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함수의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자,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싹 날리고 일단은 입력값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지금 저는 egoing이라는 텍스트만을 출력하고 있는데 제가 입력값을 주는 거에 따라서 다른 닉네임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선 내용은 이따가 고치고 제가 만약 여기다가 자, 우리 조교님 성함을 조남을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진. 그리고 여기는 이고잉. 자, 여기는 우리 새로 합류하신 선호님.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값들 있죠? 이 값들이 이 프린트 닉네임이라는 저 함수에 대한 입력값이 됩니다. 마치 URL에서 예, 물음표 뒤에 있는 값처럼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하면 이 프린트 닉네임이라고 하는 저 함수에 요 내용에서 요 입력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입력값에 따라서 리플레이스 시킬 수 있는가? 교체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괄호에다가
name이라고 쓰는 거예요. name. 자, 집중하세요. 그리고 n 날립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name 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근데 입력값이 지금 뭐예요? 성진이라고 돼 있죠? 그럼 그 입력값이 어디로 오겠어요?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달러네임은 뭐예요? 변수죠. 이 변수의 값이 성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괄호 있죠?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요 영역 안에서만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은 성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뭐겠어요? 자, 다 같이 불러봅시다. 뭐예요? 성진. 성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요거를 리로드를 해볼게요. 다른 거네요. 펑션 2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1로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이거. 얘가 들어가서 1로 들어가고 프린트된 결과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함수도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처럼 느껴지세요?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입력입니다. 입력.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싶어요. 우리 그 ID 그 URL에서 더 많은 복수의 입력값을 주고 싶을 때 ampersand를 썼던 거 기억 가물가물 하시지만 나시죠? 뭔가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다가 name 폰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콤마를 찍고 폰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는 011. 이게 저분 전화번호 아닙니다. 관심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나중에 여기 있는 요 로직을 좀 바꾸고 싶어요. 얘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만 해주면 한 번에 바뀌잖아요. 아주 편하죠? 이 편리함을 느끼셔야 돼요. 편리함을 느끼셔야 되고 그 편리함의 원리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값까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 출력값을 알아야 됩니다. 출력값. 출력값.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요. 자, 출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예제를 또 바꾸겠습니다. 함수는 펑션으로 정의하죠.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이름을 줄게요. 자, 입력값은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입력값이 없는 놈이에요. 자, return 그리고 1이라고 하고 echo 1이라고 echo 아, 기침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얘를 실행했어요. 자, 얘를 실행했는데 그럼 얘가 호출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호출하면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약속된 언어입니다. 요거 다른 걸로 쓰시면 안 돼요.
리턴 뒤에 1이 있으면 요 1이라는 값을 리턴한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함수가 뭘로 바뀌냐? 1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하면 1이 나오게 돼요. 아셨어요? 그럼 제가 자, num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1을 넣었어요. 실행하면 얘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구문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현재 1의 값이 뭐예요? 아, num의 값이 뭐예요? 1이죠? 그럼 얘는 뭐죠? 2죠? 그럼 얘를 만났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2가 돼서 얘는 2가 나와야 됩니다. 저장을 안 했어요. 아셨나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저는 누구예요? PHP 입장에서 저는 사용자입니다. PHP 입장에서 물론 제가 만든 PHP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사람이 저한테는 사용자겠지만 PHP라고 하는 엔진의 입장에서 저는 PH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용자가 이 PHP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는 방법이 이런 코드인 겁니다. 예? 이렇게 버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코드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용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가 함수를 어떻게 했죠, 제가? 함수를, 여기 이게 뭐예요? 함수를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생성, 정의, 사용자 정의. 자, 이게 뭐죠? 함수인 거예요. 즉, 우리가 정의한 함수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쓴 이유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닌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PHP 정의 함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는 빌트인 함수가 있습니다. 자, 빌트인 뭐예요? 집에 관심 많으신 분 아시죠? 집에 붙박이로 있는 가구들 또는 붙박이로 있는 가스레인지 그런 게 빌트인이죠. 그러면 붙박이가 아닌 가스레인지는 뭐예요? 사용자 소유 가스레인지가 되죠. 예, 붙박이로 되어 있는 가스레인지는 뭐예요? 빌트인 가스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빌트인 가스레인지에 해당되는 거를 살펴봤을까요? 아닐까요? 살펴봤어요? 뭐예요? 네? 에코도 그렇죠. 에코도 그런데 에코는 조금 함수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서 에코는 빼고 프린트 기억나세요? 자, 프린트라고 제가 쓰고 괄호 열었잖아요. 그리고 괄호 닫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제가 막 써줬잖아요, 아까. 그럼 이 프린트라는 요거 함수의 형태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제가 저 프린트를 정의한 바가 있어요? 정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저 프린트라는 함수를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프린트라는 함수가 실행된 이유는 뭐겠어요? 빌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장 함수기 때문에 그래요. PHP가 정의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PHP라는 플랫폼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진짜 하찮아 보이지만 자, 그 모니터에다가 어떤 정보를 출력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소수의 엔지니어들만 가능하고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레이어의 그 엔지니어들이 결합된 거예요. 하다못해 그 LCD 패널 만든 뭐 회사가 있을 테고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는 아주 간편하게 프린트, 그 프린트에다가 입력 값을 어떤 값을 주기만 하면 그러면 LCD 모니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할수 없어요. 우리 같은 사용자, 여기서 얘기한 사용자 뭔지 아시겠죠? 개발자예요. 우리 같은 개발자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 PHP 엔진에서 우리한테 그걸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print라는 함수를 쓰면 화면에 print라는 함수에 입력 값을 주면 화면에 어떤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뉴얼을 통해서, PHP 매뉴얼을 통해서 인지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전자제품 사잖아요. 핸드폰 샀어요, 저 핸드폰. 지금 제가 핸드폰 들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우리가 사면 뭘 해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사용 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핸드폰을 킬 때는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눌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매뉴얼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버튼들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버튼들을 뭐라고 불러요? 요 버튼들을 UI라고 하는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그거는 내부적인 구현은 애플에서 다한 거고 저한테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만 알려준 거죠. 자, 프린트라는 걸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누구예요? 저는 사용자예요. PHP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용자고 PHP 매뉴얼에 프린트라는 함수를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적혀 있어서 저는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프린트를 입력하고 거기다 입력 값을 준 겁니다. 바로 그 프린트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API라고 불러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자,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UI, User Interface. 프린트는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어때요? 인터페이스란 말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드 유저란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우리도 사용자인데 우리 다음 사용자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만든 그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우리 다음 사용자잖아요. 그래서 가장 끝단에 있는 사용자라는 뜻에서 엔드 유저란 말을 쓰는 거겠죠. 저 사전 찾아본 건 아니에요. 오늘 아, 엔드 유저가 그런 뜻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거대한 문명의 아주 얇은 그 기름때 같은 레이어에 위치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겸손해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되게 행복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거 살펴봤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아니라 빌트인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 수업도 끝내고 이제 진짜 데이터베이스로 갑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52분. 2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